라라이즈. 예. 아, 시장에서 시장에서 샀더니 질겨가지고 못 먹어가지고 다 버렸어요. 내가 뜯어주면은 네. 저기 뭐야 가지가기 싫은 거 어거지로 가지가는 거 같더라고. 아니에요. 어떤 거 뜯어야 될지 몰라요. 생각나면 뜯어가면 돼. 예? 요 앞에 있는 입구 있는 거. 예. 요 여기서부터 요까지 이은하니까 먹으면 돼요. 아. 근데 내가 뜯어주면 어거지로 가져가는 거 같더라고. 네. 생각나면 뜯어가요. 네. 아유. 얘가 밤에는 아주 풀어낼 소리밖에 안 나겠는데. 근데 왜 호박은 없어요, 삼촌? 이렇게 자르면 되잖아. 줄기는 못 먹잖아요. 이렇게 자르면 되잖아. 줄기가 있어야지 껍질을 뺏기지. 이거는 필요 없잖아. 아, 왜요? 아, 그것도. 이런 거 안 드셔봐. 그럼 내가 그. 아니, 근데 이거 호박 더 열리는 거 같아. 이왕 욕과장하고 이걸 어떻게 하시냐면 이런 거 안 드셔봤대. 껍질도 뺏겨가지고 이렇게 아 껍질 뺏겨야 돼요? 네 이렇게 지금 줄기까지 잘라야 되네. 그러네. 여기까지 뺏겨지네. 이렇게 갖고 하면은 엿거치는 게 다 없어져요. 부드러워지죠. 아니 내가 잘라갖고 주면은 싫은 거 어거지로 갖고 가는 거 같으니까 아닌데요. 원하면은 잘라줘. 뜯어가라고. 원하면 아니 호박 망가질까봐 더 다닐 걸. 그러니까 호박 그거 이렇게 껍질 뺏기면은 나중에 딸 데치면은 얘가 유연해지거든. 저쪽 가도 조금 있고 여기도 조금 있고 그럴 거야. 아이고 그 호박을 줄기째 따라고? 진짜 호박 맛있어요. 이게 저 쌈장에 싸먹으면 서원의 쌈장도 맛있는데 다 먹어도 상관은 없어요. 이런 거, 이거는 너무 센가요? 야, 근데 거기다 밥해 먹으면 이게 큰 바람이 나니까 가만히 안 들어. 센가? 들기름 내줘야 되고 일이 많아. 이거는 저기 일반 호박이 메뚜기 밥이라고 옛날 대전에 먹었잖아요. 네, 우리나라 네. 그거 그런 때는 괜찮아요. 여기 호박 열린다. 호박 열렸다. 이렇게 꽂혀갖고 호박이 이렇게 열리하거든 이렇게. 그러니까 그 앞에 너무 앞에까지 하나지 말고 중간까지. 자 지금 도깨비 삼촌한테 호박잎 따는 거를 전수 받았습니다. 자 호박잎을 따 볼까요? 오빠 그거 뜨면 돼. 다 따. 여기까지 따. 여기까지. 아는 척 하지 말아. 내가 더 잘. 따줘. 오빠한테 배워. 응, 배워, 배워. 매월당님은. 그것도 다 먹는 거야 원래. 응. 자. 내가 또. 잘못 알았구나. 뭐를? 난 되게 두 분이 부녀지가 있는 줄 알았는데. 응. 그건 아니거든요. 앞에 순만 잘리 안 자르면 돼. 순? 그러니까 무식한 말로 모가지만 자르지 마. 아, 저것도. 응, 안 돼. 아. 바로 만. 그쪽에 자 호박잎을 아 그다 호박이 열리네 그지? 응. 호박잎 줄기를 잡아서 새로 나온 줄기 옳지 예 네, 그거 그건 이상하다 그건 아니야 예 네, 그건 아니야 계속 아 여기도 호박 열렸네 그래갖고 나온 거야 예 요거만 가져가야 되겠다 고구마 예 몇 번 먹겠네 야 나도 도왔어 친척이라 괜찮아 반갑고 자 호박을 땄습니다 호박잎 호박을 쪄서 껍질을 뺏겨서 먹으면 되겠다 저 왜 배추는 배추밭은 어디에 있어? 아니 그렇게 갖고 함께 가서 잡서 아니 저게 배추밭은 이거 이게 가실이에요 어떤 거야? 뒤에를 이렇게 아.
아닌데 그, 집에 가서 뺏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여기서 뺏겨가지고 아니 안 가는데 거가 있는 거? 아 근데 담배님은 전철 타고 가면 뭐 어떻게 가져가? 삶아서 가져가지. 장단품 배추가 남아 있는 게 있어요. 진짜 물어보는 거예요? 머리에 탁. 우리는 여기다 동네 사람들 다 이거 다 깠어요? 아니 하나 안 깠어. 다시 한번 봐 그럼 가서. 하나도 안 깠어. 엄청 크다. 이게 먹어도 되나? 아닌 거 아닌가? 아니 연해되니까 이파리는. 아 엄청 연하네. 예. 데칠 때요. 네. 얘들은 미리 넣고 연한 거는 위에다 넣고 그런 식으로. 대를 먼저 넣으라고요. 예. 얘네들 뭐 하니? 두릅 할 때 얘네들 호박잎 따요. 두릅 할 때 쳐. 예. 얘네들 뭘 하니? 정말 이게 호박잎 갖고 나물에 먹으면 맛있어요. 원래 최고예요. 아 이거 된장에다 뭐. 그냥 묻혀요? 묻혀 갖고 예. 쓸어 갖고 우리 저 친한문이나 뭐 예. 그런 식으로 아. 건두레나 그런 식으로 나물에 먹으면 또 맛있어요. 아, 소금 간해서 해 먹어요? 모르니까 서서히 여기 여기는 저기 저기 저 기름이 들깨 기름이 조금 들어가요. 아 들기름. 들기름이 네. 나물. 들기름 들어가고 거의 그런 나물로 해 먹으려면 웬만한 사람 못 해 먹어. 한 번도 안 해 먹어봐. 그러니까 쌈싸 먹긴 하지. 쌈만 싸 먹어봤지. 이게 나물로 해 먹으면 사람들이 별로 없어. 그죠. 네. 그러니까. 맞아. 예, 근데 여기다 제일 큰 거다 입혀야 돼. 야. 봉다리가 있어야 된다. 봉다리 초당님 차이가 많을걸요? 그지? 봉다리 초당님 차이가 많아요. 이야. 선생님, 차에 봉지 있죠? 있죠. 머위도 있고, 우리도 저 머위가 저기 저 이파리보다 줄기 네. 빨갛게 하잖아요. 네. 우린 그게 맛있어. 요즘은 줄기 먹는 거야. 갑시다. 저기 짠주님. 짠주님 안 간대요. 안 간대. 신발 꺾고 신으면 되는데 뭐. 신발 꺾고 신으면 내일 짠지 해고. 저 뭐 성동 삼촌. 언니는 짠지 하고 오세요. 짠지. 내일 짠지 해주고 오세요. 물이 달다. 어? 물이 달아요. 물이? 아, 왜 안 내려? 아구에서 가져온 데잖아요. 네, 물이 달아요. 아, 꼭대기에서. 우리가 또 뭐, 긴 시간을 못 가져왔어. 그래서 인사만 하고 이렇게 덕산길까지 왔다가 가보자 이래가지고 이제 왔어. 아, 공사를 하기 좋네. 그럼 이 차가 이리 올라와요? 이제 이거 다 해면 올라오지. 배우고 있는 건 올라오지.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 예. 네, 안녕히 계세요. 자, 동생 하여튼 우리 또 만나. 예. 아이고, 이제 불쩍 떨어서 미안해. 건강하세요. 자, 이거 들어가나? 이리 가나? 야, 이거 아주 큰 작업이다. 그니까. 봉투 가지고 이거 못 날래나 이거? 날래면 왜 이렇게 내려오나? 아이 잔종이 그렇지 그지? 자 타세요. 아까 위치대로 아까 매치로 아까 매치로 하나 더 있어야 돼. 까만 봉다리 오빠. 자, 아까 봉다리 봉다리 하나 더 있어. 이거? 아니 이건 다른 데 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잠시 우리 건너가다가 거기서 끊어져가지고 여기 이렇게 뿌리네. 저기 전라도 쪽으로 가야 되는데 짐이 많이가 못 갖고 가갖고 거기 들어가 있으면 시켜야겠는데. 자 얼른 네. 자기 자리로 깨요. 네. 위치로. 자 이 막차입니다. 막차. 네. 막차로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선수.